원래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음양오행을 말하는 거 다 아시나요? 이게 이제 음양은 우리가 일월을 얘기하고요. 해와 달이 양, 해는 양이고 오행은 모카토우스에서 그래서 일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양음이라 하지 않고 왜 음양을 음양이라고 하느냐? 그 음은 음은 양을 품어요. 왜 그러냐? 음은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네? 물질이고 형이화학적인 개념이에요. 양은 정신이거든요. 양은 양은 정신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 정신이 정신을 물질은 정신을 합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 혼자 정신은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형체 없는 것을 물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옛날부터 양음이라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가 시작도 음에서 시작을 해요.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하지 양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은 목화토금수로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행. 우리가 목이라는 개념은 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 그렇지만 목이 꼭 나무만 지칭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 동양학에서 음양오행의 개념에서 목의 개념은 반드시 나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부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목에서 출발하냐? 실제적으로는 목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것은 다 목에 들어가 있어요.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 너는 뭐 의사를 해라, 생명공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주에. 목은 탄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변화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가느냐. 자, 우리가 정을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봄. 그죠? 예. 봄은 1월, 임묘진 음력 1월이에요 이게 우리 천간 갑을병정 무기갱신 임계하고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수해 지지가 12개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부터 시작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절적으로는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1월이에요 음력 1월 2월 3월 이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인월. 1월 달에 인월이다. 이거는 절대 앞으로 수천 년이 흘러가도 안 바뀌어. 금년에 병신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 달이 어떻게 되냐면 천간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냐면 병신 합수하면은 수기 때문에 수를 도와주는 경인월부터 시작합니다. 수를 시작하는 경인월부터 시작합니다. 경신, 임. 이렇게 해서 쭉 나가거든요. 근데 천간은 계속 바뀌어요. 천간과 지지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목이에요. 그래서 임묘지는, 이때는 봄은 탄생이에요, 탄생. 봄은 다 생명이 다 태어났다. 봄에. 꽃도 피고. 씨앗도 발아해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목에 있네요, 목. 그래서 탄생에 탄생. 자, 우주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목에서 탄생해서요. 그 다음에 한 1년을 놓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화로 넘어갑니다, 화로. 탄생이 끝나고서 보니 화는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가요. 나무가,
초가 이제 뿌리를 이제 씨앗에서 뿌리를 받고 싹이 올라와가지고 위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식물 침물을 봐도 그럼 위로 줄기가 쭉쭉쭉 성장하는 게 성장이에요. 그럼 하에서 성장이 이 세상 만물은 무작정 끝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도 하나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멈출 때가 토로 넘어가는 시절이에요. 토. 성장이 끊기면 이제 축소, 영축 단계가 돼요. 성장이 가면 이제 성장이 끝나면 영축. 영축이라는 호감도. 영축, 그러니까 완전히 영축되기 전 단계가 금으로입니다. 이제 표면이 성장이 나가는 건 이제 바깥에부터 단단해져 안으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저 내실을 개하면서 이제 뭉쳐져 이제 축소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축소. 이게 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토가 왜 있느냐? 성장하느라 바로 이거 못 가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 막 밟았다고 해가지고 차가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는 성장과 응축의 그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토예요. 그래서 사계절에 반드시 한 계절에서 넘어갈 때마다 진술충리 같은 게 있는 이유가 에? 토가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응축당 이와 같은 1년을 놓고 보면 크게 나는 이렇지만 계절적으로도 항상 진수 충리가 있으면서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한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넘어가지 않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해 나가는 게 토의 역할이고, 그리고 금에서 완전히 수로 넘어가면 완전히 응축의 끝. 응축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응축이 완전히. 이걸 갖다가 이제 정, 그 다음에 핵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씨앗이 안에 완전히 수기가 딱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 예? 그러니까, 예, 가을 거지 하기 전에 우리가 나락을 보면은 껍데기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져서 물러면 안에 물기가 칠칠하죠. 예? 물기가 칠칠한 단계가 금의 단계예요. 바깥이 강해진다.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딱 연결한 단계가 송의 단계. 거기에 모든 이 정, 이 우리가 뭐 남자를 정액이라고 하고, 이게, 예? 진기, 핵. 여기에 그에 대한 모든 유전자 정보가 거의 다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조용한데, 예? 그럼 콩심은 콩하고 파심은 파나고, 콩이라고 심은 게 파지 나오고, 이런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큰 우주는 이 일련의 변화가 흘러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목은 어디서 끝나냐면 사실은 이 목이, 이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해묘비 목이 미토에서 끝나요. 미월. 이건 음력 6월이에요. 양력으로 7월이에요. 양력 7월이면 한참 녹음이 구부지고, 한참 녹음이 구부지는데 왜 목이 끝났냐. 목이 이때 죽거든. 죽는 게 아니라 이때 묘지, 완전히 12 운성에서 묘지로 들어갑니다. 5월이 목의 사지예요. 목은 죽었어. 5월이면 그럼요. 5월이 목이 죽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를 목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이제 우리가 이거 나무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죽은 게 아니고 이때는 탄생해서 기본 성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기본 탄생했다는 게 끝났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는 뭐가 가느냐? 화의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화의 기운으로 가가지고 언제 거의 끝나냐면은
술을 왜 끊나요? 술을 해? 이노선 삼합이 술을 요지에 돼요. 술을 끊어.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이게 이제 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을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장. 저장했다가 다시 목으로 탄생하. 그래서 목은 탄생이야. 대단히 힘이 있어요. 탄생은. 탄생은 어느 정도 힘이 되냐면 우리가 병아리가 안에서 쪼어서 막 태어나잖아요. 안에서 쪼면은 병아리가 되는데 밖에서 쪼면은 후라이가 돼. 계란을. 안에서 쪼면은 병아리가 태어나와요. 안에서 쪼면 밖에서 깨면은 어떻게 돼? 밖에서 깨면 바로 프라이팬에 그냥 프라이가 돼요. 예? 계란이. 또,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데 좀 도와주려고 밖에서 쪼아주잖아요? 죽어. 그 탄생할 때 그 힘은 대단한데, 그걸 그냥 놔둬야 돼. 그걸 놔둬야지 도와준다고? 바깥에 하는 그런 애들은 나와서 얼마 있다 죽어. 그 다음에 씨앗이 있잖아요. 땅속에 있는 이 땅속에 씨앗이 바라에 뿌리를 내리고 바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힘이 대단한 힘이에요. 자, 여기 여자분도 계시지만 뱃속에 애가 산다는 애가 나오잖아요. 안에서 밀고 나오는 힘이 이거 어마어마한 힘이야. 응? 난리가 나요. 지 못 나갈 때 시간 돼서 못 나가면 난리 난다고. 응? 엄청난 힘이야. 그래서 12운성, 나중에 이제 배우인다고 하는 12운성에서 장식 생, 이 생하는 힘을 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지에 통을 했냐 안 했냐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힘 때문에 그래. 튀어나오는 힘. 엄청난 힘. 전부 이게 목의 힘. 그래서 티어 용출. 땅속에서 용출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보면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그 힘. 이거는 튀어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2운성에서 목욕을 빼나오고 목욕시키잖아요. 그죠? 목욕시키면 꽤 목욕하는 단계는 힘이 별로 없어. 튀어나올 그 단계가 대단히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 변화의 원리예요. 큰 원리입니다. 그 원리 속에서 이제 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들어간다.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또 하나. 아, 예. 빠르다 보면 괜찮아. 하여튼 가져오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책에 교재에 한번 보세요. 교재가 내가. 20페이지 보십니다. 오늘 가져간 교재는 20페이지고, 예전에 교재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계속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안 맞아.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출판사에서 내다 그러는데 아직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게 책이 좀 두껍네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났어요. 맞네요. 이게 옛날 책은 요만했잖아요. 예. 사실 쉽게 하나 사도 페이스가 좀, 지금 책은 좀 늘어났을 거예요. 설명이 더 자세한 가운데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추가를 많이 해놨어요. 물상론도 있고, 나중에 이제 간목이, 예를 들어서, 청간론 해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만 설명해놨는데, 네. 지금 새 책에는 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어떻고, 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간목이 병화를 만났을 때, 지금 다시 다 사야 또 을목, 을목이, 어? 감옥을 받았을 때, 그건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배웠는데. 나는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아니, 그거.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왜냐면, 그거는 그냥, 지금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 강의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감옥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감옥이 감옥을 만났을 때, 감옥이 을목을 만났을 때, 이게 얘기하면 너무, 너무
그거 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참 공부를 하고 나서 거꾸로 뒤에 읽어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느끼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제가 넣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이제 계략적인 설명인데.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입춘이, 입춘이 항상 2월 4일. 야, 4일에 들어오거든요, 양력으로. 네. 그래서 계절은 전부 양력 기준으로 돼요. 태양력 기준으로 돼 있어요. 계절을. 그래서 항상 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춘이 2월 4일 날 들어오는데, 입춘 이후 2월 4일 시간이 뭐 있습니다. 금년에 2월 4일 저녁 18시 56분인가 들어왔어? 금년에? 입춘이? 네. 56분인가 들어왔어요, 금년에? 자, 그런데 2월 3일 날 있잖아요? 2월 3일 날 여러분들이 나무 가지를 딱 긁어보면은 물이 안 올라와. 나뭇가지 꺾으면 있잖아요? 똑 부러집니다. 물을 안 빨아들여. 말라있어서. 예. 입춘 딱 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꺾어보세요. 벌써 물이 올라와. 색깔도 틀려. 예. 이게 하루 차인데도, 하루 차인데도, 인간은 지 알아서 살아. 근데 이 자연은요, 항상 하늘하고 교감을 해요. 하늘하고. 정확하게 자기 시기를 알아. 그러니까 2월 3일날 나뭇가지 꺾으면 떡 부르죠. 근데 2월 4일날 입춘 지나고 나서 꺾으면 벌써 물이 올라와 있다니까. 예, 그게 이 차이예요. 자, 생명력에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목이다. 생명에 대한 대표와 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떨쳐 일어난다는 의미, 분발한다 이 말이에요. 분발한다는 기운을 대표하는 것도 목이에요. 쭉 올라가잖아, 위로. 목은 위로만 뻗어요, 목은. 예. 위로만 뻗는 거예요. 자, 위로만 뻗는 거, 목도 위로만 뻗죠? 또 뭐 있어요? 화도 위로만 뻗어, 화도. 예? 화는 불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불이라는 건. 예? 무조건 위로 뻗어. 이게 다 성장 때문에 그래요, 성장. 아까 말했는데,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 에너지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용춘하는 모습과 같은 것은 모든 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목의 길을 상징한다. 그래서 곡질한다 그래서 곡질. 위로 똑바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굽는다. 이거는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을목의 이건 을목의 힘이에요. 곡질을. 사물이 모든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음과 양은 항상 억압과 반발이라는 모습. 모순과 대립을 나타내면서 모순 대립 조화. 이건 우리 동양학에서는 모순 대립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서양학에서는 해결의 변전법처럼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모순 대립 조화. 해결 이론의 정반합. 이런 형태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기가 발할 때는, 목기가 나타날 때는 내부에 축적되었던 에너지가 그대로 팍 팽창해서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 양의 기운이 예고로 용출하려고 하지만 이때 바깥을 싸고 있는 씨앗 속에 바깥을 싸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 있잖아요. 그게 억압하고 응축하는 힘이 음의 기운이 체력이 아직 너무 강하면은 이게 너무 강하면은 튀어나가지 못해. 안에서는 나가지고자 하나 밖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튀어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때가 돼요. 때가 돼야 나온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수액에 있죠. 해자축을에는 아무리 예? 씨앗을 땅속에 심어도 발아를 못해. 예. 봄에 심어야 얘가 이제 발아를 하고 땅속으로 땅속에서 이제 싹을 위로 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근데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못 나가. 지가 아무리 나가고자 하는 힘과 허용하려는 힘이
김종에서 바깥을 싸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못 나와. 그러나 이제 봄이 되면, 목의 기운이 오는 봄이 되면은 바깥의 기운이 느슨해지면서 안에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즉, 용술측하던 힘이 목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아가 자궁에서 있는 힘을 다해 나오는 힘입니다. 이 싹도 그렇잖아요. 싹이, 이제 싹을 뿌려놓으면, 어떤 싹들은 땅 속에서 그냥 쏙쏙쏙 다 올라오는데, 어떤 재수 없는 싹은 돌멩이 밑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재수 없는 거지. 이거 밀고 나오면 안 되니까 얘 뿌려 나온다. 이 힘이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네? 엄청난 힘. 자, 그 다음에 병아리가 알 속에서 자신을 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아래서 나오는 힘.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인간 생활을 적용하면, 자, 처음에 내가 무슨 계획을 잡고 시작하려고 할 때는 막 의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그 똑같지. 막 처음에 할 때는 막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해. 이런 힘.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망하고 열광하는 힘. 예? 그리고, 예, 갈구하는 힘 등은 모두 목기에서 나옵니다. 목의 힘. 그래서 목기는 태동, 출생, 탄생, 출발, 활동력,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입춘이 지나면 나무에서는 생명력이 태동한다. 그래서 목은 곧 봄을 상징한다. 봄. 목의 배속은 봄이다. 임묘진. 그래서 그 방위를 동방이라고 합니다. 동쪽. 해도 동쪽에서 뜨고 탄생 모든 게 동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동방에다가 배속을 했다. 봄은 동쪽, 방위로 보면 동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봄은 만물의 싹이 그 기본 뼈대를 유지하는 때의 시기적인 총칭이지, 목 자체를 그냥, 예? 목 자체를 그 나무로만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양이 바라는 기본 방위를 칭하는 것이다. 서방이라는 것은 음입니다. 서방. 동방은 양, 서방은 음. 그런 적이 기본 뼈대가 다시 분열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은 화기. 이제 기본 뼈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퍼져나갈 때는 화의 기운으로 간다. 그래서 목기인 봄은 여기서 소진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목은 미월이 되면 무덤에 들어가서 묘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는 우리가 인생의 생로변사를 12단계로 나눴어요. 12단계. 12단계. 12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도 우리가 천간 지지의 지지도 12개예요. 그 생로변사를 12단계로 나눴어요. 생로변사를.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목은 미월이 되면 묘지, 무덤에 들어가 죽었어. 죽음까지는 좋은데, 장사까지 다 치료가 안 돼. 딱, 그냥, 끝내버렸어. 근데 완전히 성장을 멈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인생에 비춰보면, 목기가 발달하는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천방지축. 예? 무조건 뛰어다니고. 어린애들이 그런 다니는 별로 없잖아요. 무조건 뛰어다니잖아. 예?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가지를 내기 이전, 내가 내 자식을 생산하고 뭐 내 표현을 하기 이전 단계에 전혀 총각 시절이 바로 인간의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힘도 있고 의욕도 왕성하고 한편으로 다가올 청년기 이제 분열해 나가는 길을 준비하는 시기도 하다 이 봅니다. 자. 화는 잠깐 쉬었다가요? 네. 저기 팀숙 선생님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한번 네. 해요. 자, 화는 분열합니다. 화는 불을 키우면요 똑같은 모양이 절대 안 나와요. 네? 아무리 바람 한 점 없는데 촛불을 켜놔도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절대 익지 않습니다. 하나. 그래서 분열합니다. 위로 올라가.
밑으로 절대 안 들어와요. 밑으로. 예? 그래서 분열 확장되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거침없이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저 상황을 정비해가지고 차로 얘기하면은 거침없이 악셀레이터를 밟아나가서 그냥 쫙 휘쳐나가는 쪽의 의미로 보시는 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자충돌. 예? 이때 이 시기는 청소년기, 그냥 뭐 뭐든 그냥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시기를 화해 기운으로 보면 됩니다. 자, 화는 분열, 확장, 성장,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하는 기운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분산작용, 분산. 분산작용은 화의 장면으로 보십니다. 우주의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모고의 형태에서 출발했다가, 그 모기가 다르고 할 때, 모기가 다르고 할 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고, 그 기운의 전환을 가리켜서 화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기본 줄기가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 가지가 뻗어나가는 쭉쭉 뻗어나가는 시기 성장 시기를 화의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화의 기운으로. 예. 이것이 변화 2단계입니다. 2단계. 이 화기가 나타나는 작용은 그 기반은 목에 있어요. 목에서 출발해서 화로 넘어가지 화에서 출발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생화라고 합니다.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한다. 또 우리가 불이 계속 타고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지 불이 계속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화기가 계속 발전이 되려면 목이 정상적으로 발전했을 때 한해서 화기가 발전되는 거지 목이 정상적으로 발전이 안 되면 화기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화기의 의선뿐만 아니라 목화토금수 다 오행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목이 발전하는 모습은 뼈대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특정지어졌지만 화기가 발전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목기의 특징은 이미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열, 확산, 그 다음에 분산 하는 새로운 특징으로 또 변화합니다. 그래서 목의 특징이 해동과 출발에서 출발이 충실한 목의 특성이었다면 화기로 바꾸면서 외형으로 집중된다. 외적인 모양새로 막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척 건강하고 강하고 화려하고 밝고 웅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외적인 성장으로만 추구했지 내적인 내실이 없어. 그래서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초라하고 허식으로 바뀌게 된다. 젊은 애들이 바깥만 낼 줄 알지 실제 머릿속에 든 게 없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세로 변하기 시작하고 의욕은 차천, 외세에 대한 욕심인 색욕 이때는 막 젊은 애들은 또 남자애들 특히 성범죄 저질러 하는 이유가 그런 이런 외적으로 표출되는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요. 성장 발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를 못 돌아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가게 된다. 내면에 있는 모든 기운을 표출하려는 기운 때문에 속에 뭔가 담아두지를 못해요. 모두 꺼내놓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비밀이 없고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를 자연계에서 관찰해보면 꽃이 피고 가지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아름다움은 최고로 아름답지만 꽃이 피고 뽐내는 시기지만 그 내용은 이미 공허하기 시작한 때다. 꽃이 피고 시들거리면 그냥 그 이미 아름다움이 활짝 폈을 때는 이미 시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허합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이거는 여름, 예, 여름. 방위로는 남쪽, 남방. 인생에서는 청년기입니다. 멋내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그 다음에, 예, 뭔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 브레이크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갈 때. 화는 빛,
빛과 에너지, 에너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배우시지만 용광로에도 돼요, 용광. 금을 녹이는 용광로에도 돼요. 자, 토는, 이제 목화에서 성장, 탄생, 성장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장을 이제 이미 멈춰야 돼요. 멈춰서 바로 수축, 응축으로 넘어가려면은 이게 바로 안 돼.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토의 기운으로서 잡아줄 때입니다. 그래서 생장과 분열이 무제한으로 끝없이 발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인체에서 암세포, 그죠? 암세포는 이거는 무조건 무한정식 하는 거잖아요. 무한정식, 그죠? 무한정식 해서 이게 무한정식으로만 끝나느냐? 결국 죽으면 이런 거 성장을 멈춘다고요. 암세포도 결국 때가 됩니다. 예? 지충인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성장 끝나고 나면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팽창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이 전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멈춰. 사람도 뭐 끝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때가 되면 다 죽게 되겠죠. 나무도 그렇고, 나무도 사람의 키도 성장이 되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멈추고요. 나무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멈추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겠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늘과 우주에는 반드시 자연의 이치와 천도, 하늘의 도리가 있는 것이므로 비록 발전하는 것이 생장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전진만 있게 해놓으면 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응축을 하기 위한 마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는 큰 마디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이 넘어갈 때 마디가 하나 있고 그게 토예요. 진토. 네?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또 마디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미토. 우리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는 술토가 마디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을 넘어갈 때는 축토가 마디예요. 그래서 그 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면. 그래서 생장을 정지를 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상극, 여러분들 아직 상극을 안 배웠지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수는 화를 극해요. 또 목은 금은 목을 극해. 극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 충한다고, 충. 불이 아무리 지잘났다 고함친들 물 앞에서는 그냥 깽깽하게 돼 있고,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결국은 톱질 해버리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네? 그래서 그런데 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지만 화는 금을 녹입니다. 녹입니다. 금도 하여튼 불 앞에서는 녹게 돼 있어. 녹게 돼 있지만 천간에서 천간이든 지지든 간에 화는 화와 금의 관계는요. 화와 금의 관계는 충과 극의 관계, 충의 관계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쟁 관계라고 해서 서로 다툰다. 지대체 물질이 서로 간에 이질적인 물질끼리 서로 다투게 돼 있는 거예요. 상쟁 관계지, 충의 관계는 아니다. 자, 우리 12지지를 나누면 좌우, 묘유, 이렇게 되고요.
인, 요, 진, 사, 오, 미, 신, 유, 순, 예. 충은, 충은 서로 상대방의 대칭 관계예요, 대칭. 충은 항상. 충은 항상 대칭 관계입니다. 좌우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 대칭관계로 충미충 진술충 해가지고 다 대칭관계로 만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칭인데 여기서 하하고 금하고는 이 금이 여기 있는데 하가 여기 있고 여기 하잖아요. 여기 금이고 이 사오미는 하거든. 아, 이 여기는 금이란 말이야. 이 대칭관계가 안 돼. 대칭관계가. 예? 충은 대칭관계라고 해서 대칭궁. 근데 얘네들 둘이는 대칭관계에 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하는 거는 그렇게 극렬하지 않다. 좌우충이나 묘충처럼 강하진 않다. 그러나 그걸 해. 하기는 하는데 서로 상쟁관계를 이해한다, 이게. 약해. 좀 약해. 그걸 해도. 그래서 어찌됐든 둘이 다투니까, 서로 다투니까,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게 토가 해야 된다, 토가. 예. 그래서, 화에서 바로 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서로 상쟁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토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화의 기운을 금으로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토의 관계다. 그래서 상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화의 과정에서 생장과 분열을 하던 것이 토에 이르러서는 중지, 이제 딱, 초에 좀 딱 중지. 중지되면 중지되고 간다. 그래서 하늘의 돌이, 하늘의 도의 운행은 무제한의 생장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생장을 성숙한 전제로 하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무조건 성장만 하면 안 된다. 성숙해서 나중에 씨앗이 되고 다음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생성만 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이제 금수로 다시 통일되어야 돼. 금수로 다시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발전이 끝나서 금이, 이제 목화가 성장이 끝났어요. 성장이 금이 포장을 하려고 해도 서로 상쟁하게 되니까 포장이 잘 안 돼. 야, 이제 금화 성장하고 이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부한다 이거예요. 포장을 하려고 해도 상생상극에 있어서 이제 화의 그 뜨거운 기운이 금기를 녹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을 식히는 과정이 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주 운동이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토와 같은 중화 양쪽을 아우르고 하는 그런 기운을 투입함으로써 비로소 이와 같은 상쟁관계의 폐단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도 항상 중재자가 있잖아요. 중재자가, 그죠? 네. 그런 즉, 토는 동적인 양의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는 방위가 사실상 없어요. 진술 충민을 배송만 했을 뿐이지, 그게 토의 방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양의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적인 은혜의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닌 성질이므로 이거를 중, 가운데 중자 그냥 중화시키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는 또 공정해요. 중재자가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정하다. 공정한 중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그 덕으로서 목화의 무제한한 생장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일한이 아니고 유일한. 유일한 적격자. 중재하는 유일한 적격자로서 군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의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의 시기는 성장하는 시기는 위로만 뻗고 가지만 뻗었지 실제로는 살찌지 않은 시기예요. 토의 시기는 살찌는 시기야.
그래서 애들이 젊은 시절에 도련히 하던 애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예? 옆으로 커지거든. 옆으로 커지. 자, 그래서 토는 또 만물을 번식하게 하죠. 모든 만물을 그 토에서 다 합류한, 포용한다 이거죠. 예? 바닷물의 70%가 육지의 70%가 바닷물이지만 바닷물은 이 세상에 오는 물질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어찌됐든 지가 알아서 정화를 해. 어찌됐든 예? 다 정화를 시켜. 그 어마어마한 이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것도 역시 토예요. 이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것도 토예요. 그래서 토는 하늘에서는 천간에 이 말이죠. 천간에서는 중앙에 거하고 토는 하늘에서는 방해가 없어요. 사실 땅에서는 내 기퉁이에 위치한다. 이거는 위치만 할 뿐이지 방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내 기퉁이에 위치한다는 진술충미에 위치한다 이 말입니다. 진술충미. 자, 물질로는 토는 흙이죠. 당연히. 그래서 산, 성벽도 토로 보고요. 담, 뭐 논밭, 운동장, 사막 뭐 이런 것도 다 토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계절에서 다음 시기로 중화,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넘어가는 시기가 토의 역할이다. 사람한테는 중년에 들어, 중년. 색깔로는 황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인의 예지신에는 신, 믿을 신, 신에 들어. 하여튼, 토는 거짓말 안 해. 공시면 돼 겁나고, 파시면 돼 겁나고. 그래서, 신뢰감 인조에 토를 얻는구요. 자, 그 다음에 토는 자연 생태계의 조절작용으로 볼 수 있고요.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화해 분열을 하고 성장하는, 성장 분열을 해서, 검으로 넘어가는, 검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검으로 넘어가는 충돌을 막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다. 그래서 토는 항상 공정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중용을 지킵니다. 화는 내면은 허약하고,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토는 내면을 충실하게 하고, 저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다. 자, 금. 우주의 변화는 목화의 성장에서 종지부를 짓게 하고 토의 기운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목화의 성장을 어느 정도 멈추고 조절한 다음에 바깥을 포장해서 응축시켜서 안쪽을 끌어들이려는 기운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금. 이제 금이 대체되면서 통일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은 통일단계에 접어드는 1단계 목화에서 양, 목화는 양인데 목화의 양으로 갔다가 이제 음으로 넘어가는 단계. 음으로 넘어가는 1단계이면서 변화할 때, 변화의 기운은 목, 화, 토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4단계, 예? 4단계 향입니다. 그런데, 금과 목은 성질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상극이기 때문에요, 상극. 예. 목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고 용출하려는 발전의 최초 단계였지만은, 금은 바깥에서 내부로 잠복하고 끌어당겨서 힘을 안쪽으로 모으려는, 응축하려는 기운의 최초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봄에는 그 힘이 포면으로 발산하라고 하지만 바깥으로 튀어오릅니다. 가을에는 내부에 잠복돼서 고요히 잠들고 끌어들이려 한다.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이제 자자 이거야 이제. 네? 이제.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양기를 포장할 준비, 양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뻗어나갔던 그 양기, 양의 기운을 포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역시 이러한 우주 만물의 하늘의 원리를 쫓기 때문에 청소년은 피부나 모발이 밖으로 피어나오기 때문에
아주 윤기도 그러고, 예? 예? 모발도 찰랑찰랑해요. 근데 이제 이미 이 검의 기운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중장년 초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벌써 용모나 근골이 거칠게 만들어진다. 바깥이. 바깥이 거칠어져. 부드럽지가 않아. 딱딱해지고, 예, 뭉치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목화의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안의 기운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고, 노년에는 장년기에는 이제 시들어, 시들어 가는 거야, 시들어. 금수가 아래로 끌어내린다. 하강입니다. 하강하기 때문에 표면의 수기가 내부로 잠복하기 때문에 거칩니다. 바깥에 수분이 남아있어야 탱글탱글 할 텐데, 이것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 예. 청소년기에는 수분이 밖으로 계속 삐져나오니까 아주 윤기가 흘러요. 얼굴이나 뭐 모든 게 피부 다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장년기 들어가면 좀 수분이 안쪽으로 잠복에 바깥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 나올라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식으로 금기는 목기와는 전혀 반대 작용을 하면서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포장을 합니다. 양의 기운을. 그런데 그 기반은 또 토에서 나왔다. 토에서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금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견고히 하려는 것이지 내면까지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목화의 욕심은 그 목적이 정욕이나 색욕 혹은 화려함으로 비춰졌다면 금에서는 욕심이 가득 차. 내면적인 욕심 이런 게 가득 차게 만든다. 탐욕으로 발전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화에서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예요. 네. 화에서 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금은 역시 금속을 나타내고 암석 원광석, 돌멩이, 다 이거 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땅에 돌멩이 나오면 반드시 물이 나와. 금생수에서 그래. 산소 쓸 때 돌멩이 나오면은 물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자, 계절로는 가을이죠. 방위로는 서방, 서쪽. 이제 동에서 북에서 출발해가지고 탄생 동으로 갔어요. 동. 그 다음에 남으로 넘어와서 성장해서 그 다음에 서로 넘어옵니다. 해 뜨는 건 똑같아요. 해는 동에서 뜨지만 이 해는 여기 와서 여기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동쪽에서 보일 뿐이지 실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장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화의 기운으로 확장하고 벌려놨던 것을 이제 갈무리해 나가고 응축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이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 자, 만물의 작용은 목화의 기운 탄생과 금수의 응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토와 금의 응축 과정을 거쳐서 수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완료됩니다. 완수, 통일과정. 그런데 금기는 표면을 수렴한, 표면을 끄칫끄칫하게 해서 하는 과정을 담당을 했고, 하늘과 우주의 도는 수기의 작용을 거친 후에야 그 내부 깊숙하게 응축되고 응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양은 완전히 음에게, 음한테 포장이 돼서 들어와. 양이 음한테 포장이 돼서 들어와. 완주히 그도 간직한다는 의미, 수장. 수장되어서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에게서는 정 우리 정액이 갈 때 정자예요. 정이라고 하고 식물한테는 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예요. 정과 핵은 수입니다. 수입. 자, 이와 같은 수기는 삼라만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행체와 정신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를 다 지니고 있으므로 행체가 화려할 때는 정신이 공허가 됩니다. 정신이. 또 정신이 청명할 때는 행체가 위축돼요.
그러면서 또 분열하고 또 통일하고 또 그 다음에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물, 이 정과 핵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과 핵을 대포하는 것이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도 우리 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모든 이 핵, 심적인 수의 기운에서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삼라만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형체와 정신을 만드는 두 가지가 아니겠네. 네. 그 다음에 정신이 측면할 때는 형체가 위축되고 분열과 통일장 환경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물의 변모라고 한다. 그런 즉 우주의 변화를 오행, 목화, 토금수라는 다섯 가지 오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화하는 단계적인 작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본체는 물이다. 자, 그렇다면 수는 어떻게 자기를 발전시켜서 청초한 봄과 수에서 출발해서 봄과 여름을 만들고 가을을 만들고 다시 엄숙한 가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겨울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이 지닌 바의 음고성, 자율성, 중화성으로서 만물을 생성하는 기본 존재이므로 우주의 본체는 즉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물은 물이 있으면은 생명이 살아있냐 없냐를 보자라. 우리 화성에 물이 있냐 없냐. 예? 다른 행성에 물이 있냐 없냐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본체이기 때문이었어요. 우주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은 그 응고작용으로 통일하여 정과 핵을 창조하고 자율작용으로서 변화를 일으키고 중화작용으로 대립과 투쟁을 조화한다. 그래서 물 자체가 그런 작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물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특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자연현상이 만들고 있다. 천지운동의 기본 요소가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구의 운동원리인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함으로써 거기서 1월 달과 태양이 던져주는 전기를 던져주는 바로 그 작용 때문에 우리 자기의 기본 존재적 특징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런 조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한계의 형상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태극도라는 것입니다. 태극도는 음양을 얘기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행, 또 팔계가 이제 나오면서 주역으로도 발전합니다. 그런 상이다. 수를 이제 물질로만 따진다. 아까 다 정신이나 여러 가지를 좀 얘기했지만 물질로만 따진다면은 물로서 하천, 바다, 뭐 이슬, 우박, 구름, 수증기, 지하수 등이 모든 물이죠. 계절적으로는 물은 북방, 방인, 북쪽이고요.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노년기, 이제 잠복기, 이제 마무리 다 끝나서 그 시기를 나타냅니다. 색깔은 검은색. 그 다음에 이미 예지신에서는 지혜를 짓잖아요. 지혜. 말 짓자가 아니고 지혜를. 그래서 수는,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수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그릇에 담그면 담그는 대로 형태가 만들어지고, 또 때로는 고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기체도 돼요. 그죠? 다양하게 되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 해서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울 짓자를 이미 예지신에 배속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은 수에서 출발해서 목에 탄생하고 화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토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추게 하고 근에서 외적으로 응축되면서 수에서 간물이 된다. 그리고 수에서 단물되고 출발도 수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넘어간다. 자, 수는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디든 파고드는 침투력이 있어요. 모든 물질을 녹여내. 녹차, 물만 담그면 뭐, 녹여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약 따를 때 물 담겨서 끓이기만 하면 또 다 녹여내. 하여튼, 다 녹여냅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어디에도 수능해, 어디에도. 여름은 여름대로 수능, 겨울은 겨울대로 수능. 이 수가 묘한 게요. 우리가 저수지 같은데 얼음이 얼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에도 얼음이 얼죠. 얼음이 얼면은, 얼음이 이렇게 뭐, 두껍게 뭐, 이렇게 뭐, 안 나오고 치면. 얼음이 하천 바닥에부터 절대 얼지를 않고, 예? 위에서부터 얼거든요? 왜 그러냐? 바닥에서 얼면 생명이 못 살아. 얼어. 예? 그래서 물은, 이, 4도씨, 섭씨 4도 때가 제일 무겁습니다. 제일 무거우니까 4도짜리는 물이 밑에 내려가고 바깥에 4도보다 더 이제 뭐 추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표면부터 넣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 물고기는 있는 사람들 아무 지장이 없어. 예? 어디든 손아. 자, 그리고 물의 언어를 틀어주면 물의 결 이게 있어요. 그 일본 사람 중에 에모토 마사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전자가 이전자 에모토 마사? 예, 미즈카라노 덴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기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이 사람이 물을 얼려. 이제, 물을 얼려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물을 얼리면 우리 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을 얼기 전에는, 얼기 전에 결정이 없어요, 물은. 예? 물은 얼리기 전에는 결정이 잘 안 나와. 그리고 우리가 물 육각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얼렸을 때 육각이 된다는 거지. 절대 상온에서는 육각이 되지 않아. 말이 육각수지. 절대 육각 안 됩니다. 얼음 물을 먹어야겠네요. 육각수를 먹어라. 몸에 들어가는 순간 육각이 풀려. 아, 그럼 아무 소용 없네. 아무 소용 없어요. 육각수 먹는다고 되나? 안 돼요. 육각수나 육각이 유지되는 거는 뭐냐면 얼음일 때 육각 결정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물 딱 마시는 순간에 우리 체온 때문에 물이 네. 녹잖아, 그죠? 그럼 벌써 변형을 해요. 제가 예를 들면 에모토 마사노라는 사람이 이 물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전 세계 물을 다 떠와가지고 전 세계 물을 다 떠왔다는 연구는 좀 그렇고 전 세계에 좀 괜찮다는 물을 다 떠와가지고 자기 실험실에서 얼렸어. 얼려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좋은 물들은 결정이 환해. 대단히 가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물이 있잖아요. 물. 물을 갖다가 이제 이 물병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을. 이런 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예? 병에다가 물을 이만큼 담았어.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음악을 들려줘요, 음악을. 음악을 아주, 그럼 뭐, 지성상의 아리아 같은 이런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 예? 아, 좋잖아, 음악이죠? 쇼팽의 지스입니다. 이런 음악을 풀로 한번 딱 들려주고, 이 물을 얼려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진이야. 물 결정이 아주 하얘. 또 이 사람 싫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일본말로, 아르바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말해. 그거 해놓은 것도
또 해놨다가 한두 시간 요 글을 붙여. 예? 붙여가지고 이제 한 시간, 한두 시간 나눴다가 그 물을 그대로 또 올려서 또 해보니까 이 물 결정이 아주 아름다워요. 어? 물이 변하는 거지. 우리가 이미 이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 물은 이미 알아. 알아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야. 좋게 보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실험한 게 있어요. 이게 코로스인가? 일본말로 그럴 거야. 일본말 한 지 오래돼가지고.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 네? 이걸 붙여가지고 한 몇 시간 남았다가 또 올려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으니까 시체 한 마리가 뻗어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또 들려, 여러 다양한 음악을 들려줬어요, 이 양반이. 이별의 노래, 이별의. 이별에 관련된. 하니까 결정이 있잖아요. 막 다 중해져. 다 중해지고 산산이 이렇게 나눠진 이런 모양이 나타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 아리랑도 들려줘봤어요. 아리랑을 들려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육각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쫙 찢어졌어. 예전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한때 또 그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저 한국 사람 쓴 건 아니고 우리나라 번역본이 있어요. 식물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파장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그 이제 그 뭐 핀셋 찔러가지고 식물로 파장이 있거든? 식물도? 그리고 어떤 식물은 맨날 가서 뭐 좋다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은 파장이 편안해. 근데 볼 때마다 막 물 쑤신다든가 막 이렇게 막 파리를 찢어버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만 그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얘네들이 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 식물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과학자들은 소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일본 원서도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내가 사진을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걸 내가 작년에 한 1시간 강의한 거를 한 45분 정도 강의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니